한 12시쯤에 주무시는 거죠? 남편분이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? 뭐예요? 어떤 상황인 거예요? 다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 애기 아빠가 오면 네. 이제 누워서 크니까. 텔레비전만 봐요. 발목이 아팠을 때도 애기 아빠한테 모욕을 한번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가? 네, 못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욕을 시켰어요. 그 근간팔로요? 네.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? 그때는 제가 거미 간 줄을 몰랐고요. 그 네. 아픈데도? 너무 아파서 침을 맞고 뭐 물리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안 돼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거미 가서 이제 아물고 있는 상태라고. 아물고 있는 상태래. 이게 어쨌든 남편 입장도 한번 들어보자고요. 예, 남편 어디 계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아유, 일 착하게 생겼는데 아주 좋으시고. 아내분이 지금 고민이라고 나오셨는데 어떠세요? 조금 황당하죠. 황당하죠. 예? 네? 황당하다고 좀. 왜요? 조금. 아니, 집사람이 저한테 뭐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요번엔 여기 나가자고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네. 그렇게 크게 뭐 아니 지금 얘기를 다 들어봤잖아요. 예, 들어봤는데 아, 그래도 고민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. 아, 제 입장에서는 네. 아 본인의 네. 입장이 있으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? 아 허리는 네, 되게 튼튼해 보여요. 아, 허리는 많이 아픕니다. 아 허리 아프세요? 네, 뭐 1년에 한 3번 정도는 시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. 아 진짜? 아 디스크가 좀 있으신 거예요? 디스크는 아니고 협착증. 네, 뭐 그런 게 있으시고. 또 그런 사연이 또 있으셨던데. 근데 아니 목욕 정도는 한 번 정도 시켜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나요? 일단 손목에 금이 가셨는데. 아 그때는 금이 간 줄을 몰랐구나. 몰랐어요. 금 가고 나서 사진 찍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애 목욕 시켜주셨어요? 붙어가는 중이래. 거의 다 붙어가지고. 거의 다 붙어가지고. 붙어가는 중이래요? 네. 그렇다고 저도 노는 건 아니니까. 새벽에 나와서 쌀 팎고 안 치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집사람 뭐 8시 정도에 집에 가면은 저는 9시 10시까지 또 저녁에 아, 정리하시고 네 정리하고 쌀 씻고 담고 그러면은 저도 아니, 남편도 일 많이 하네. 네, 많이 하죠. 근데 12시 정도면은 애기 아빠가 4시간을 쉬어요. 집에서 아, 점심시간 4시간을? 네. 야 왜 그러세요? 뭐 대가 쉬는 얘기는 뭐야? 문자라고. 아, 그때 집안 남편은 4시간 아내는 쉬어요? 저는 청소하고 이제 콩을 만들면서 손님 보면서 그럼 그 4시간 동안 뭐 하세요 집에서? 게임해요? 잠자요. 잠자요. 예? 어쩔 수 없는 게 이 가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몸이 편해야지 그 다음 날도 떡집을 열 수 있고. 아니, 여기 아내는요? 예? 네? 아, 그럼 다 들어보시죠. 예. 네.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조금 잠을 자요? 자요. 자고 저녁에 나와서 또 일을 하고. 어? KBS